안녕하세요.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파스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여러 종류의 파스타가 있는데요. 어떤 메이커를 사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타를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판되는 파스타 중에 제일 대표적인 파스타를 두 종류를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는 바릴라사의 스파게티고 하나는 데체코사의 스파게티입니다. 물론 뭐 오뚜기도 있고 뭐 여러 종류도 있겠지만 이태리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먹는 파스타를 두 종류를 준비했거든요. 이 두 개의 파스타가 제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조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면을 만들 때 물을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압착 틀을 가지고 반죽을 뽑아내거든요. 뽑아낼 때 나오는 그 틀의 재질에 따라 데프론 파스타, 브론즈 파스타 이렇게 두 종류 나뉘어지거든요. 옛날 사용되던 방법은 브론즈 방식의 파스타였습니다.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가지 시도를 하던 중에 데프론이라는 합성 수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스타 면을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데프론이 뭐냐고 하면 프라이팬에 뭐 데프론 코팅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성 수지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뽑아낼 때 데프론은 아주 매끈매끈한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마찰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마찰이 적으면서 이 면이 미끈미끈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도 빠르고 생산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캐리다운 제조 방식이거든요. 특징은 청동 틀이기 때문에 면을 이렇게 뽑아낼 때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이렇게 면을 고르시다가 어떤 게 데프론이지 어떤 게 브론즈지 이런 걸 보실 때 면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뭐 색깔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닐라사의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투명감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데체코사의 파스타를 보시면 약간 뿌연 약간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파스타는 데프론 방식이다, 이 파스타는 브론즈 방식이다, 그렇게 분간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제조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바릴라사의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단테, 그러니까 표면은 미끈미끈하면서 먹는 김이 좋다고 해야 되나? 우리 우동 사리 이렇게 먹었을 때 약간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파스타를 원하실 때는 이런 데프론 방식의 파스타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데체코사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이렇게 아무래도 거칠거칠하다 보니까 뭐 소스, 뭐 라구 소스나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면이 최대한 이렇게 붙어가지고 소스의 풍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올리오 같은 그런 면 자체 알단테가 주는 식감을 선호하신다면 데프론 방식의 파스타를 추천하고요. 라구 소스 같이 소스가 좀 많이 묻은 파스타를 원하신다면 이런 브론즈 압착 방식의 파스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초창기 이태리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 진짜 데체코만한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면 자체, 그러니까 이런 브론즈 방식의 파스타는 또 밀의 풍미를 조금 많이 내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두 종류 뭐 이렇게 제조 방식에 따라 이게 우열이 있다, 뭐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안 좋다 그런 건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식감이라든지 그런 밸런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파스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돌! 한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제가 알려드릴 요소는 이 두 가지 파스타를 삶을 때 약간 유의점도 있거든요. 이런 데프론 방식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면이 아무래도 표면이 미끈미끈하다 보니까 물에 견디는 힘, 그러니까 내수성이 조금 강합니다. 센 불에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끓여도 크게 면에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데체코사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겉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센불에 끓이면 여기에 뭐 맛있는 밀의 풍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최대한 넉넉하게 넣으셔가지고 뭥근한 불에 끓이시면 밀의 풍미도 살아나고 면을 조금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뭐 파스타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인들이 한다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전문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차이는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맛있는 파스타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에 가성비 패티 나이프가 이렇게 아마존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리뷰를 한번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